안녕하세요. 412킹덤 엠파이어 파레입니다. 오늘의 이벤트는 호기심과 전쟁 준비입니다. 호기심을 이틀간 하네요. 그러면 내일은 보석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전쟁 문서 1226비가 있는데 1000개까지 가능하겠군요. 저는 전쟁 문서는 절대 과금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콜릿으로 사면은 3500개 이상도 할 수가 있으나 자원과 스피드 아이템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쟁 문서를 먼저 해보고요. 전쟁 문서의 문제는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학습스피드가 28개 바뀌었고요. 일단 한국어 영어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보병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보병에다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 해가지고 809개까지 했는데요. 보병 희생에다가 1000개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호기심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호기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이미 다 포인트를 다 받아버렸는데 하루를 더 하네요. 그리고 호기심을 제작하려면 책자가 필요한데 책자가 지금 8개 있는데 192개가 필요한 상태인데 상점에는 120개밖에 없습니다. 상점에서 지금 제가 살 수 있는 한도가 남아있는 게 120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다 사더라도 128개밖에 안 되니까 72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 제가 아니죠. 지금 저를 음해하려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의 지금 음모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사악하게 여기 보면은 이 아이템 올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망골드를 소비하면 50개를 주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 매달 30만원 한도에서 한도가 96,000원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그것까지 빨아먹으려고 이런 사태관 계략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0개를 망골드를 구입하고 50개를 받더라도 178개밖에 안됩니다. 22개가 부족하니까 장미 호기심 책자를 또 사야 되는데 어차피 망골드를 패키지를 사려면은 6만원어치 정도를 사야 되니까 그 중에서 이거를 하나 사면 장미 호기심 책자 200개를 모아서 호기심 2개를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포인트를 다 제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 책자를 사가지고 제작해서 바꿔치기 해놓고 업그레이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주 후에 또 어린이날 이벤트 하겠죠.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면 또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R6가 공격력이 기본 공격력이 350인데 제가 차고 있는 건 296이니까 이
기트 반지를 제작해서 바꿔 차고, 그럼 공격력이 올라가겠죠. 바꿔 찬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매달 거의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항상 이벤트 포인트를 생각하시고 해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금을 해서 먼저 이만 골드 패키지를 완료 후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 골드 패키지 중에서 일단 6천짜리 명예상자 열쇠에 한도 6천짜리 1회 한정 그걸 샀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심심하니까요. 여기서 뭐 하나 얻어걸리면 좋은데요. 예, 사특한 무리들이 저한테 줄 리가 없죠. 저는 그다음 명예상자에 진주 민물장이 괜찮아요. 저는 명예상자에 그렇게 크게 혜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사는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태양광 반지 이런 건 저한테 쓰레기죠. 보석의 센스, 광석의 센스는 좋습니다. 뭐 6천 투자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과금을 해서 만 골드 패키지를 완료를 하고 다시 예, 지금 7천 골드로 구매를 완료했고요. 3천 골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만 골드를 전부 구입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축하 보너스 만 골드 해서 장미 호기심 책자 50개, 얼어붙은 불길 40개를 예, 받은 상태고요. 예, 지금 다 구매한 내역이 나오죠. 구매는 장미 호기심 책자 25,000짜리 패키지 4,000골드 1개와 명예 열쇠 6,000원짜리 1개, 그리고 나머지 전부 초콜릿을 구매했습니다. 토끼 초콜릿. 토끼 초콜릿은 6,000원짜리 1개와 12,000원짜리 2개를 구매를 해서 10,000골드를 채웠고요. 생각지도 못한 여기서 또 초콜릿을 받더라고요. 1일 도전에 만 골드까지 하면은 예 많이 주죠. 200개 넘게 여기서 또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뒀고요. 2022기를 확보해 놨는데 내일 있을 보석 업그레이드에 대비해서 보석을 그림자 도안과 보석의 센스를 초콜릿으로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태양의 심장을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성견 지명이죠. 일요일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미리 태양의 심장을 구입해 놓고, 오늘 초콜릿 2020개를 마련해 놓고, 광석의 센스와, 그 다음에 그림자 두루마리, 그림자 두루마리도 지금 12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무조건 보석 포인트 초콜릿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이런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다시 호기심 일단 마무리는 지어야죠. 네, 86개가 부족하니까 초콜릿으로. 아, 여기서 초콜릿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 못했네요.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저라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600개. 그래도 1,400개나 남습니다. 1,422개가 남은 상태이고요. 한 가지 속쓰린 것은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 골드를 구매하기 전에 여기 골드 두 배에 다섯 개만 투자하면 2만 골드가 됐을 텐데 제가 나중에서야 이걸 구매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꼭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으면 2만 골드가 됐을 텐데, 14,000 골드밖에 받지를 못했네요. 골드가 지금 많이 필요한데, 뭐, 저라고 항상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를 다한 번씩 하는 것이죠. 자, 호기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또 불이 들어왔네요. 다행이네요. 예, 책 활성화. 제작 들어가고요. 장착해야겠죠. 밑에 것도 마저 제작, 장착. 필요 없는 거는 분해를 해야겠죠. 2개.
아주 재료까지 짱짱하게 지금 아주 많이 지금 불길도 331개나 있고요. 통나무 4,400개, 구리 에센스 142,000개 이 정도로 모아놓고, 물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포인트를 이미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스탯은 올라갔죠. 업그레이드 안 해도 이 정도로 놔두고 3주를 기다리면은 다시 또 포인트를 엄청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사일리 킹덤이 작년 5월 30일 날 몬스터에서 오픈해서 제가 지금 11개월 됐는데요. 5월 29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몬스터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10% 통신사 10% 할인과 주말 오늘 같은 날 주말 10% 또 할인 됐죠. 그래서 54,000원 정도에 방금 이 모든 걸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고 업그레이드는 항상 이벤트 때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벤트 때 업그레이드 해서 받은 보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3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1년 동안 통신사의 원스토어 할인과 이 이벤트 포인트로 500만원 정도의 효과를 아이템을 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 거 장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참고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1,000만원 넘게 들어가신 분들도 저보다 장비가 안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가우가 중요하죠. 근데 가우도 중요하지만 그 가우를 올리려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업그레이드는 항상 이벤트 때, 그리고 과금을 하되 꼭 반드시 필요하신 것만 하시고 통신사 할인과 이런 이벤트 쿠폰을 활용해서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가시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세에, 윤봉길 의사는 23세에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만약 이분들에게 투표권이 있었다면 그 아까운 목숨들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총기시대 유저 여러분,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킹덤 연맹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 하나 투표해서 정치가 바뀌지도 않는데 뭐하러 투표할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표한 만큼, 딱 그 투표한 만큼은 정치는 발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것은 우리가 그만큼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일 대학 등록금이 항상 무료였던 것은 아닙니다. 2013년 독일에서 대학 등록금을 부활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대학생 80%가 넘게 투표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 바쁘신 일이 있어서 사전투표를 못하셨다면 4월 15일에 꼭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